인도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 심심찮게 들립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노골적으로 힌두교 편을 들면서 갈등이 더 격화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지 통신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 계신 우리 교포입니다. 송인영 통신원. 네, 인도 하리아나주입니다. 네, 최근 통신원님이 계신 하리아나주에서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가 충돌했다던데 무슨 일입니까? 네, 하리아나주 구루그람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 사는 누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종교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와 충돌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 2명과 민간인 3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숨졌고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소요 사태는 인근 도시 구루그람으로 번졌는데요. 폭도들은 이슬람 종교 시설인 모스크에 불을 지르고 성직자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사건이 일어나자 통행 금지와 인터넷 연결 중단, 또 수천 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폭력 사태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다음 날인 이달 1일부터 추가 소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루그람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사태의 진앙인 누 지역은 아직도 경찰이 파견되어 있고 11일까지 인터넷 차단을 연장했습니다. 구루그람은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많이 진출해 있고 따라서 한국 교민과 주재원 수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은 소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내 이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처럼 인도에서 이슬람교와 힌두교도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인도에서 두 종교 간 갈등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인도는 다종교 국가로 1947년 영국의 인도 분할 이후부터 크고 작은 종교 집단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 식민지 시절을 거치며 힌두 민족주의가 대두됐는데요. 이른바 전통 힌두 문화의 회복과 순수 힌두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는 주의입니다. 문제는 이 힌두 민족주의가 외래 종교와 문화에 맞서 힌두주의를 지키겠다며 극도로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슬람교도와 갈등이 잦은데요. 힌두교도가 인도인의 80%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이지만 이슬람교도도 18%에 달합니다. 더구나 인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종교로 힌두교에 비해 1.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인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다 보니 그만큼 이 둘의 충돌이 잦은 건데요. 제가 있는 이곳 하리아나주에서도 힌두교도들이 이슬람교도의 기도 공간을 습격하는 등의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슬람교도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인도 북부와 북동부, 즉 잠무 카슈미르와 아싼, 웨스트벵갈, 델리 등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힌두 민족주의를 모디 총리가 주창하면서 갈등이 더 격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기조가 인도 내 종교 양극화를 부추기고 소수 종교와 집단을 차별하고 압박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잠무 카슈미르죠. 이곳은 이슬람교도가 많이 사는 곳으로 자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9년 모디 정부는 자치권을 빼앗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시민권을 개정해 이슬람교도의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우타르프라데시 주등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결혼을 금지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슬람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각종 경제 정책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뤘고, 또 국민 80%에 해당하는 힌두교 국민들을 1등 시민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75%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디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기조는 포퓰리즘과 맞물려 더욱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디 총리가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힌두 민족주의를 더 강하게 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이슬람교는 물론 시크교와 자이나교 등 여러 소수 집단은 인도에서 2등 시민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이처럼 국민 정서가 분열될수록 집단 간 충돌의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하리아나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